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키우고 오셔가지고 이민호 총재한테 김영삼 총재를 체제를 바꾸자. 굉장히 이민호 총재가 불쾌했죠. 그래가지고 총재 이런 그 8월 전당대에서 추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져 가는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조금 전두환이가 더 이렇게 이제 통제를 갖고 나와요. 그때 이제 중심적인 이슈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직선 개헌. 근데 전두환이가 이제 1986년 10년 국정 연설에서 1월 달에 개헌 논의는 88올림픽 이후 1989년에나 전두환이야말로 평화적 정권 교체는 직위 당 후보한테 대통령 단임제를 넘겨주는 자기가 지명하는 대통령 후보로의 그 교체를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말을 전두환이가 씁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 후에 1989년에나 대통령 중심제 개헌이 가능하다, 논의가. 지가 그때까지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자문위원장에서 이제 국정을 농락하는 하겠다는 계획이 거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이서 갖고 들고 나온 것이 1980년 2월 12일 날 총선 압승, 이게 신한민주당의 압승 1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개헌 청원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천만 명이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로 개헌에 청원 서명운동을 벌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이제 하나의 태풍에 있는 뇌관이 되고 터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화선이 이제 전국 개헌 추진위원회 현판식으로 진행할 때마다 이제 인파들이 모이는 거죠. 아, 현판식의 그 의미가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현판식을 빙자한 네, 의미가 있는 거였군요. 하나의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 집회죠. 그래서 당시에 그 녹음 그렇죠. 테이프를 이제 틀어주고. 틀어주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녹음 테이프 하나에도 인파가 많이 몰리고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뭐 그야말로 IT 시대가 된 이후로는 모두가 다 개인 방송국이 되고 개인 기자, 뭐 개인 신문사, 뭐 개인 영화 제작, 감독 뭐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글쎄요, TV 수상기가 뭐 우리 국민 전 세대에 전 가옥에 TV 수상기 없을 때예요. 1986년만 하더라도 이때면 오디오만 하더라도 그때 특별 소비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라든 이런 것은 일상적인 지금 흔한 이런 생활용품이 아니라 생활가전이 아니라 약간의 있는 집에서 그래도 새빵살이 면하고 이런 집에서 TV가 보급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로 라디오, 그 다음에 조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녹음기, 녹음기 이제 소형 녹음기는 그때 국산이 또 별로 없었어요. 전부 일본 거, 내셔널이나 뭐 소니 이런 일본 거에 많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워크맨 이런 거 나왔고, 근데 그 녹음 테이프를 듣는 것이 그 미디어로서의 소통 기능을 말하자면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서 정치의 어떤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수단 도구로 생각을 하죠. 거기에 가장 어느 누구는 녹음 테이프 없죠. 오로지 김대중 육성 녹음 테이프만 그렇게 암암리에 정치 생산돼 중에서 가지고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치인 중에서 그 목소리 음성 테이프라는 건 김대중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그래가지고 1986년 2월 12일 개헌 청원 천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면서 뭐
광주 3월 30일에 광주,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네. 인천에서 네. 1980년 5월 3일 날 이제 이걸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전두환 일당이 군부 정권이 그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사회 민주 단체 네. 그 다음에 학생 이들을 한 축으로 하고 일반 그 국민들의 그 아주 뭐랄까요 온건한 그런 국민 정서 있지 않겠어요? 그 온건한 국민과의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삼 그 개헌 현판식 인천에서 그걸 하는데 먼저 평화롭게 모여 있는 시민 학생들한테 경찰이 최루탄에 난사를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네. 평화롭게 개헌 현판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평화적으로 대응했으면은 우리가 더 뭔가 저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네. 또 그때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야 되고 내 기본권을 아예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고 또 그 당시 구로구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우어패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핍박을 받아가지고 최초의 구로 일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구로 노동 동맹 네. 그 일이 벌어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짓눌리고 짓밟히고 이런 노동자, 농민, 양심적 지식인, 학생 여러 이제 활동가 이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을 한 것이 네. 폭발이 되죠. 그래서 5.3 개헌 현판식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끝나면서 네. 전두환 일당은 온건한 국민들과 이렇게 이제 개헌 현판식에 참석한 민주단체 활동가들, 네. 그 다음에 학생들, 양적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들을 과격 세력으로 몰아버립니다. 갈라치기가 성공을 한 거죠. 개헌청원과 관련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조금 또 궁금했던 게 아까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그 미국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또 분노로 바뀌면서 그 미 문화원 방화가 계속 또 이어졌잖아요. 그 국민에 대한 분노가 표출이 됐었는데 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좀 당시에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로 왜 하필 미 문화원을 방화를 했고 그거 거기까지 분노가 좀 이어지게 됐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예.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들으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죠. 네. 아주 이제 미국을 선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을 이제 지구의 가장 나쁜 국가 중에 하나로 보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뭐 넓은 중간 지대에는 실용적으로 미국을 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는 조금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시기마다도 조금 변화도 있지만 뭐 약간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이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을 배제한 채로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모색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으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을 직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김대중에 대해서 어떤 약간 불온한 이미지, 이른바 이제 공산주의자라든지 이런 이제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전체적인 행보나 사상이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지극히 반소 친미예요. 그러니까 크게 당시 냉전 구도 속에서 보면 네. 근본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을 전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예.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가치관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시고 오히려 심지어 이제 나중에 90년대에 일어난 있었던 논쟁이지만 싱가포르 리콴유 총통과의 논쟁에서도 보면 이른바 약간 상대주의적인 말하자면 박정희식으로 뭔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덧씌우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네. 우리에겐 우리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꼭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 이제 이런 입장을 펼 때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대의 입장을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거지 특수한 게 아니다.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는 곧 우리도 표방하는 그 가치이고 그것은 우리 전통에도 있는 가치지 결코 서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국은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지. 근데 좀 힘이 강하고 앞서 나가 있는 파트너지. 미국 자체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뭐 때로는 잘못 가고 있으면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3세계 이제 이 후발 이제 독립 국가들 그리고 이제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제 군부 독재가 판치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말고 자꾸 이제 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무조건 뭐 이 군부 독재에도 상관없으니까 미국 편만 들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입장 애매하게 취하지 마라 이런 식의 네. 경고를 항상 보내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80년 특히 이제 5.18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 사회 특히 이제 대학 사회가 상당히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발달하죠.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과잉 발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서구식 이제 막스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약간은 이제 민족주의적이면서 반제국주의적인 인식을 또 학생들이 가지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남북한 모두 민족 모두의 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반미주의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신생 독립국가들의 좀 많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소련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은밀하게 개입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남미에서도 네.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야말로 위선적인 국가고 소련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정작 이제 뭐 겉으로는 뭐 착한 척하는 뭐 이제 이런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에 약간 좀 과격한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타겟을 삼을 수 있는 데가 대사관보다는 좀 경비가 덜 삼엄한 곳이 문화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문화원을 이제 타겟 삼아서 이제 뭐 화염병도 던지고 또 점거도 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80년대에 좀 있었죠. 네. 이게 이렇게 돼요. 미 문화원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그런 국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각 지역에.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에 대사관이 있지만 광주에 영사관이 있고 부산에도 영사관이 있고 그러는데 미국은 문화원을 각 지역에 뒀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문화로 네. 하나의 연착륙해가는 이런 그 흡입력을 갖고 있고 거기 가서 또 도서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를 많이 거기서 또 흡수하는 예. 그런 어떤 또 공론의 하나의 기관이 됐죠. 선전장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1986년 5.3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986년 4월 10일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 사회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네. 자민투는 이렇습니다. 민족 자주. 네. 반외세 자주, 네. 그 다음에 군부 독재가 반민주잖아요. 거기서 민주, 네. 반독재 민주. 예. 그 다음에 민족 통일, 조국 통일. 네.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결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자주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압박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을 반외세의 대표로 보는 거죠. 특히 이 모든 것들은 1980년 5.18 민중항쟁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미국의 정체를 네.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지도적 위치에 있는 활동가들이 간파한 거죠. 미국의 정체가 이렇구나. 이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속에서 1986년부터 급격하게 네. 말하자면 반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독재에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이런 3대 그 강령을 기초로 해서 예. 자민투가 결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5.3 때 네. 그러한 대중과 국민 그 온건한 국민 대중과 활동가들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자민투 중심의 학생 운동이 5.3 인천 사태를 경고하면서 네. 야당의 개헌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예. 말하자면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예. 과감한 동참을 결정을 해요. 거의 1980년 6월입니다. 그래 되면서 개헌에 대한 그냥 그때는 무조건 개헌에 대한 것이 중심적 이슈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취적으로 개헌 그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가 네. 힘을 이렇게 넓히고 가면서 전두환 일당은 더 몰리죠. 그래가지고 1986년 10월 28일 날 그런 이제 그 서울 대학생들이 1980년 4월 10일 날 시작된 네. 자민투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네.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러한 학생운동이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 네. 27개 대학생이 모여가지고 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네. 발족식을 가져요. 학생들이 2,500여 명 가까이 27개 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전에는 소수 지도자급 활동가급 학생들이 모여서 조직을 결성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2,500여 명의 학생이 27개 대학을 대표해서 2,500여 명의 학생이 건국대에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1980년 10월 28일이에요. 경찰이 그걸 어마어마한 어떤 말하자면은 작전을 통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어요. 최루탄을 헬기에서 난사하고 그다음에 수도 전기 끊어버리고 네. 농사 학생들을.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아마 기억나실 수 있, 우리 허 선생은 그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구나. 네, 태어나지 않아서. 그때 또 평화의댐. 예. 이 북한 금강산댐을 가지고 예. 조작된 정보로 안데 국민 전체를 63빌딩 이렇게 그 그림까지 TV 화면에 보이면서 서울이 다 물에 잠기는 네. 63빌딩 그 높은 빌딩까지 물에 잠기는 어느 정도 63빌딩 2층까지 몇 층까지 물이 잠긴다. 네. 이런 공포 분위기가 10월 30일인가? 그 건대 예약투 사건 그 와중에 네. 그걸 온 신문, 아니 방송이 아주 다 그걸 갖다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잠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아. 북한의 수공, 예. 물 공격.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면 평화댐을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댐 국민 모금 방송을 광란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KBS 뭐 다 모든 방송에 앞장서서. 코흘리기 어린아이들 돈부터 노인네도 예. 돈까지. 저 그 평화의댐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요? 네. 국민 모금이 펼쳐져요. 네. 이거 그런,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 10월 31일 날 예. 정말 또 다른 5.18의 학살 진압 형태로 그 건국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경찰 병력 2,000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또다시 되풀이 되는.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은 80년 5월을 연상을 한 거예요. 이건 큰일이구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이 젊은 학생들이 천여 명이 넘게 구속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피어린 투쟁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치고, 이걸 내가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못 갈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한다면, 결정한다면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예. 그때 상황의 이기라는 것은요, 완전히 안보를 빌미로, 아니 협박을, 국민 전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학생운동, 사회운동, 여러 민주화 세력을 향해서는 건국대 야투 사건, 5.18 진압하듯이 그러한 그야말로 폭력적, 국가폭력의 최대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잔인무도하게 네. 진압을 해버리는 한편 금강산 때 운운하면서 평화했던 건설 운운하면서 국민을 또 안보 위협으로 예. 국민을 갖다가 완전히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만 받아들인다면 설령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한 정치 지도자로서 그러한 그 노심초사 끝에 내리는 가장 어려운 결단을 국민 앞에 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항상 안보 이슈로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그럴까요? 이게 인간 본능하고 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위험이 커질수록 보호 본능이나 방어 본능이나 생존 본능은 더 커지죠. 네.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게 뭐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잖아요. 뭐 터널에 갇히고 어디에 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위기가 위험이 커지면 생존 본능은 커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위험을 조장해서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서가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뭔가 우리의 목숨을 보호해 줄 국가나 정권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 인식을 자꾸 이제 유발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서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직도 만들고 뭐 군대도 만들고 뭐 정권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네. 정권이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을 사실상 유발하거나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죠. 네.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 못하게 되고 이른바 그 거짓말 자꾸 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거 얘기할 때도 또 나오겠지만 네. 정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뢰를 갉아먹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현대사를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항상 또 자주 써먹는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위협 세력, 그게 네. 이제 되게 북한이었죠. 네. 또는 더 넓게는 공산 세력.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그들과 내통하고 있는 불온한 세력, 불순 세력.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량한 시민들.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시각적으로 더 일반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격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계속 반복했지만 무슨 조직 사건을 터뜨리죠. 간첩단 사건, 네. 뭐 윤희상을 수계로 하는 뭐 동백님 간첩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사건들이 70년대 유신 시절 내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80년 5.18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 음모를 획책하는 김대중을 수계로 하는 뭐 이런 사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불순 세력이 있어서 네. 안전, 질서, 평화를 교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끼기 쉬운 게 뭐냐면 폭력적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유발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게 진압을 좀 과격하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막 뭔가 구호를 외치는데 자꾸 그냥 해산하라고 말로만 계속 해도 되는 거를 이제 두드려 패는 거죠. 어. 그리고 최루가스 터뜨리고. 시각적으로. 일단 네, 그러면 일단 느끼고. 사람들은 이제 불편하고 뭔가 무섭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학생이다, 운동권이다, 간첩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놈들이다. 네. 이거 사실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령선인이 따로 있고 선량한 조선인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막 뭔가 불편해, 힘들어. 일본 순사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불령선인들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의 네. 논리가 매우 오랫동안 지금 반복돼요. 지금도 사실은 아주 게으르게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처음에는 자꾸 이제 그런 식의 폭력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것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불편해서 그래서 폭력을 자제하려고 하면 네. 결국은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폭력을 쓰기 싫어도 어차피 우리에게 폭력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과격 진압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찍소리 못하고 흩어지고 숨으면 그럼 저들이 이기는 건데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물러나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전투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까지 가면 학생회 조직 자체가 네. 전투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른바 전투적 학생회라고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이런 식의 강경 진압에 맞서서 버틸 힘을 스스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염병도 만들고 쇠파이프도 네. 들고 뭐 돌도 들고 뭐 어떻게든 똑같은 이제 무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제 이어져서 네. 그러면 이건 이제 결국 정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핵심은 네. 바로 이 87년 이제 6월 항쟁을 정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네.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끊임없이 국민을 어떻게든 이제 갈라치기, 이제 분열시키기 위해서 특정 세력 집단에게 용공 이미지, 그리고 과격 이미지, 폭력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네. 김대중 선생도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꾸 이제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연결된 사람처럼 자꾸 논의가 되고 이런 것이 참 늦게까지 오랫동안 네. 이제 따라다녔었죠. 네. 우리나라의 헌법에요. 분명히 헌법은 최상위 법이죠. 나머지 이제 법률이나 이런 건 하위법이고요. 근데 최상위법 헌법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죠. 네. 네. 그건 어디서 기인하느냐. 네. 바로 지금 우리가 분단 구조. 우리는 지금 사실상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휴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다시 불을 붙습니다. 이 분단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귀신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옛날 80년대 분단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분단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독재정부, 독재체제는 그 분단 귀신을 최대의 약효를 넣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그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서 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건국대학교에 있었던 예학투 사건, 네. 그러한 세계 그 단일 사건으로서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만들어낸 구속자가 그때 무려 1,274명이에요. 1,200명이나 1,27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 그 회장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야당에서 그때 신한민주당에서
점화를 시킨 개헌 청원 서명 천만인 운동이 이거 이제 말하자면은 학생들과 결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특히 1980년 6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세가 확산되니까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개헌 청원의 유리한 국면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 최악의 국가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게 건국대 예약투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11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한다면은 내가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네. 이런 정치인으로서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거죠. 왜? 청년 학도들이 지켜야 되겠다는 거.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거. 그런데 전두환 일당은 그걸 묵살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당시 신한민주당 고문께서는 서독에 계셨어요. 네. 그때는 독일이 통합되기 전이니까 서독에서 바로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내가 그분이 사면복권이 되면은 내가 먼저 앞장서 지지하겠다.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겠다. 그 두 분의 말이 그때 굉장히 우리 그 국민들은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두 분의 말을. 한 분은 이 엄중한 시국을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대국적 견제에서 한 분은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형님이 나이도 나보다도 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밀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서독에서 김영삼 당시 신한민주당 고문께서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런데 여기에 전두환 일당은 꼼짝도 않습니다. 그때 민주당 대표가 노태우 씨예요. 오히려 노태우 씨는 당시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 씨하고 물밑에서 그중에 홍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민우 옆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그 노태우하고 이민우하고 물밑 교섭을 해요. 거의 1980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터진 이민우 구상입니다. 선민주화 후에 그때 민정당에서 내세운 것은 내각제 개헌이었거든요. 네. 권력을 나누자. 예. 그래가지고 내각제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신한민주당 중심 김대중 김영삼 중심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민우 씨가 1980년 12월 23일 날 느닷없는 김대중 김영삼 두 분하고 상의도 없이 발표를 합니다. 선민주화가 수용되면 민주화 요구가 수용돼요. 선민주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언론 자유 보장하고 사면복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면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각제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거 이민우 구상이에요. 네. 그런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제 개헌으로 가는 거대한 국민의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을, 피플 파워를 이제 이미 신한민주당의 총재한테까지 그 유화 제스처가 뻗친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직선제 개헌에 대한 지금 얘기로 계속 지금 주제로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당시에 여당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봤을 때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좀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헌정사 전체를 놓고 보면 1948년에 처음 이제 이른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간접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뽑은 적은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못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직선제 개헌을 이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내각제를 잠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쿠데타로 현재의 중단될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이제 장면 총리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직선제로 바뀌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직선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헌정사 전체를 놓고 보면 예.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은 역사가 상당히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유신 정권 이후에 이제 직선이 아니라 이른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뭐 체육관 선거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명한 위원들이 자기를 뽑게 만드는 이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1979년 이후에 항상 민주회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미래에 하자는 어떤 미래지향적 주장이기보다는 네. 과거에 했던 것을 되돌려라. 중간에 헌정이 유신에 의해서 단절됐다. 이걸 되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훨씬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할 그렇죠. 수 있다. 원래 우리 민주주의를 건가요? 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사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사실 가지고 있었던 권리인데 빼앗긴 권리죠.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야 할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훨씬 팽배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른바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를 이제 못 돌려받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가 뺏긴 그 권리를 이제 되찾을 길이 없이 그냥 이제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자기들끼리 이제 총리를 뽑는 이제 이 구조로 가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뭐 4.19 이후에 2공화국 때 내각제 했었으니까 뭐 내각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다시 전체를 보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아왔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일단 직선제는 국민들이 한 번 얻은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개헌 운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네. 만약에 그런 게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개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도 간헐적으로 이제 뭐 내각제가 좋다. 의회 중심제가 훨씬 안정적이다. 네. 갑자기 이제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갑자기 확 등장해 가지고 예상 못 하는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니까 내각제라는 안정적인 제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 권리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데는 네. 다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공 교수님 말씀이 이제 정확한 그 어떤 학문적 입장에서는 정확한 말씀인데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지게 된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집니다. 박정희의 종신 집권 욕심. 나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1971년 김대중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치러보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직선 대통령제를 가지고는 불가하다.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유신 쿠데타가 1972년 10월 17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1986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려 14년간 그냥 자기들 패거리들끼리 모여서 대통령 선출하는 겁니다. 전두환까지. 그리고 그 1986년은 전두환 집권 체제고. 그런데 김대중이라는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피플 파워의 리더가 없었다면은 이들도 같이 그래 우리 대통령 직선하자. 우리 해볼만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서 주객관적인 모든 것을 다 살펴봐더라도요. 김대중과 함께하는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염원, 그 열망. 그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훨씬 전인 1960년대 정치 활동에서부터 쭉 있어 왔어요. 바로 1960년 목포에서 대첩이라고 부르는 6.8 선거 때 김대중이 그 험악한 선거 분위기, 선거 풍토, 선거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중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입니다. 그 효창운동장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 그 또한
김대중에 대한 거기에 뭔가 희망이 항상 함께했던 거예요. 김대중에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1970년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전국 순회 연설을 할 때마다 수만 수십만의 인파가 따라붙고 1971년 장충당 공원에서는 그 당시 서울 인구가 500여만이 좀 넘었었는데 한 600만 네. 못 되고 거기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고 그때 뭐 관광버스가 있어서 청중 전국에 동원했겠어요? 네. 그때 우리가 무슨 관광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간 거죠. 서울 가는데 요즘처럼 뭐 2시간이면 갑니까? 네. 열차를 타면 12시간 걸려요. 그런 시대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건 도저히 대통령 직선으로서는 내가 해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유신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거죠. 그걸 돌려내라는 거예요. 박탈당한 국민의 선택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거 이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개헌안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내각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 체제로.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중심 직선제를 갖고 왔는데 그걸 어느 날 반란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했어요. 그러니 그 박탈된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주라. 그래서 회복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개헌안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 자유로운 선택권.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 이제 대통령 직선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네. 그런데 이민호 구상에 의해서 왜 이제 노태우 민정당 대표하고 이민호 신민당 신한민주당 총재가 네. 아니 물밑에서 이렇게 그냥 은밀하게 진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두 분께서 이민호 총재한테 해명을 해라.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이민호 씨한테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다 읽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신한민주당을 해체를 합니다. 네. 해체라는 것은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거예요. 거의 통일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87년 4월 8일에 네. 그 당시 신한민주당에 소속돼 있던 국회의원 90명 중에 74명이 통일민주당으로 대거 입당을 해요. 통일민주당을 급히 만듭니다. 우선 법정지구당만 창당을 하고 네. 정당의 어떤 건설 조건에 있잖아요. 이 정당을 창당할 때는 네. 최소한의 법정지구당 몇 개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민주당이 결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일민주당의 총재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를 추대를 하죠. 네. 저희 통일민주당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고 하고 싶은데 그 혹시 지금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요. 교수님 직선제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걸 좀